종려주일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그런 이름이죠. 당시에는 또 유월절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참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죠. 그 크지도 않은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면서 소리를 치를 때 얼마나 대단한 풍경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외친 그 외침은 뭡니까? 호산나라는 것이죠. 호산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호산나하고 외친 그 외침 속에서 예수님을 그들이 어떤 인물로 기대했던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뭐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호산나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 두 표현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이제 환호를 지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옳게 판단하는 예수님을 생각한 것은 아니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그들의 기대 속에 있는 그런 메시아를 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주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단 일주일 만에 돌아가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던 외침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칼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가 마땅히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유일한 신분인 것을 이들도 알았고 우리 모두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의 기대와 소원에 부합되지 못하는 메시아라면 언제든지 저버릴 수 있는 이 잘못된 메시아관, 이 메시아관이 얼마나 그릇된 결과를 낳게 되는가. 이 시대에도 성도는 두 종류로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밖 사람들은 할 수 없고요. 성도들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고 오늘도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주지 못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오히려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칼끝을 들이대는 이런 소위 교인이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생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의미에, 성경적 의미에 호산나, 메시아관을 가지고 우리가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원천 가족 모두는 이 당시의 백성들의 호산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외치는 그런 호산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오늘도 종려주일날 호산나 하고 외칠 때에 예수님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날 구원하신 그 호산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알고 호산나 하고 외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호산나 속에서 있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또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올바른 의미의 호산나를 외칠 때 일어나는 역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호산나 하고 외친다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분명히 임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평화는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힘없는 사람이 아무리 평화를 외쳐봐야 힘 있는 악한 자가 평화를 해치면은 그냥 평화는 사라지는 거예요. 낭만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평화는 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외치는 자가 힘을 갖게 되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이지,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 평화를 외친들 해도 평화는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 없는 시대에 백성들이 메시아를 갈망한 것은 메시아는 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강해야 된다. 강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다윗의 자손,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식민지 하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다른 나라들을 막 압제하면서 이 지방에서 가장 강한 국가를 만들고 이 땅 백성들이라면 다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는 자기들만의 어떤 메시아, 자기들에게 복 주고 위로 주고 또 먹을 것을 주는 그런 강한 지도자, 이런 지도자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를 강한 메시아를 통해서 얻으려고 갈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세워지는 왕은, 이번에 통치하는 지도자는 우리에게 평화를 줄 거야 라고 날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통치자들이 언제 우리에게 평화를 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해서 힘을 실어줬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랜 세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십자가를 지고 연약하게 골고다 언덕을 걸으신 주님 외에 없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밖에 없네. 제가 찬양을 잘하면 직접 부를 텐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서 가사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평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강한 사랑의 힘에서 나온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드러난 것이 뭡니까? 바로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들이 탔던, 메시아가 될 것 같았던 사람들이 탔던 이 말, 군마 같은 것과 그들이 전혀 메시아로 기대할 수 없었던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군마를 타고 등장했던 왕이나 이 장군들은 강력한 힘이 있어서 마치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 위로를 주고 이 나라를 아주 멋지게 통치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그들을 정말 이용하는 그런 세력들이 된 것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만이 자신들에게 평화를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호산나를 외칠 때에 정말 어떻게 알았는지 놀라운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19장 38절에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게 영광과 평화, 이 두 표현을 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들이 외친 소리예요. 영광과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했던 얘기잖아요. 자,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똑같은 복음서인데요. 2장,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영광과 평화를 외친 듯이, 이것은 자신들의 입에서 고백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하시는 순간에 외쳤던 똑같은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평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영광과 평화라고 계속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 영광과 평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이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전혀 그들의 기대와 다른 것이죠.
예수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은 이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드러내는 거죠. 평화가 뭡니까 여러분? 평화는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게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게 평화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다 점령을 하고 다른 가게들, 이웃 가게들 다 내가 인수합병하고 나만 부자가 되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는 서로 행복해지는 것, 같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경영학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기독교인 실업인들이 그런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망하면 저 핑계대지 마시고요. 하여튼 같이 잘 사는 기업을 이루셨으면 참 좋겠어요. 같이 잘 사는 직원들도 같이 잘 살고 또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경쟁자들도 같이 잘 살고 그런 꿈을 갖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와 지식과 열심으로 해도 안 되는 일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는 같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같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평화입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화평화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하고 평화는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휘장이 찢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족과 불화하고 형제자매가 불화하고 이웃과 불화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불화해서 예배당 딱 들어왔을 때에도 근이가 이쪽에 앉으면 정사각형 반대 방향에 가서 앉아야 되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그분이 점점 자리가 좁혀져서 옆자리에 앉게 된 날이 평화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표로 한번 삼아보세요. 내가 정말 싫어서 지금 거리를 이렇게 뛰고 그분이 2분 나오면 난 3분 나오고 그분이 3분 나오면 난 2분 나오고 하면서 또 1분 나오고 4분 나오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이 진정한 평화를 한번 갈망하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제게 평화를 주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과 내가 담이 허물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몸이 찢어지는 휘장이 찢어지듯이 내 몸이 찢어지는 아픔과 희생이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이 찢기실 때 휘장이 찢겨진 것처럼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내가 그렇게 갈망했던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내가 찢어지지 않았어. 누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부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 내게 뭘 주어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줘가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나는 이 시대의 군중들과 마찬가지의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구하는 성도님들은 이번 고난 주간에 기적적으로 놀라운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죠. 내가 평화가 없는 건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평화가 없는 것은 몸이 아파서 그래. 내가 평화가 없는 것은 이 자식들 때문이야. 내게 평화가 없는 것은 정말 내가 싫어하는 어떤 성도 때문이야. 이렇게 평화가 없는 이유를 외부적인 요건에서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어떤 존재가 그걸 해결해 주길 원하는 거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물질이 풍성하면 내게 90%는 평화가 찾아올 거다. 사실 그래요. 우리 세상의 염려 거의 따지고 보면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 내게 풍성하면 내게 평화가 찾아올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오죠. 바로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나는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고도 여러 개를 짓고 요즘 말로 하면은 재산들을 여러 가지 분할해서 갖고 다 저축해 놓은 겁니다. 이제 평생 먹고 살아도 다 쓰지 못할 만큼 돈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잘못된 이 평화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보여줍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이 앞뒤가 안 맞습니까? 물질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쌓아놓고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내 육신아 먹고 살고 편하게 지내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마시자. 육신의 것을 아무리 쌓아놔서 영혼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그럼 재벌들은 다 평안하게요. 돈 많으면 평안하게요. 빚 없으면 평안하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과연 한번 손들어 볼 수도 없고 빚 없고 돈 좀 있는 분들 손들어 보시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절대로 물질에서 평안이요. 그러면 또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빚도 있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흔들어 보십시오. 다 여러분들 불행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말? 나는요 오늘 굉장히 행복합니다.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평안은 영적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호산나 하고 외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영적인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평화. 오늘 이 시대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매이고 물질에 쫓기고 여러 가지 육신의 것에 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평화를, 죄사함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과의 막힌담, 이웃과의 막힌담 가운데 평화를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호산나 내게 평화를 주옵소서라고 외치면서 기도한다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호산나하고 외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육신을 식민지에서 압지에서 구원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호산나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인 저와 여러분의 영육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호산나 하고 외칠 때 주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호산나 하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농촌 목회 하시는 분이 쓰신 어떤 글에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이제 전도를 이렇게 농사짓는 어른들에게 전도를 쭉 합니다. 그랬더니 한 어른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보여요. 목사님,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하는데 또 심심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일요일 날 교회 한번 나가고 싶기도 한데 내가 교회 나간다니까 친구들이 교회 나가면 돈 많이 든다고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런다고 교회 나갔다가 막 돈 많이 드니까 그냥 그렇게 처음부터 발들이지 말라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목사님 교회 가면 회비가 얼마입니까? 교회 가면 돈을 얼마나 써야 됩니까? 내가 뭐 영화비 정도 쓴다면 내가 쓸 텐데 얼마나 많이 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순진한 질문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재미있게 대답을 했대요. 아유 어르신 일주일에 담뱃값 정도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담뱃값 정도면 됩니다. 정말 그거면 됩니까? 아 그래요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주일날 헌금 드리는데 담뱃값을 헌금을 딱 드렸습니다. 담배 한갑 헌금을 딱 드려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계속 1년 넘게 담배 한 갑값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수감사주일날 되는데 쌀을 10가마를 헌금을 다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예수 믿는 비용이 많이 늘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했대요. 아니 담배 한 값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비용을 많이 지불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좀더 비싸게 예수 믿으랍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싸구려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서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담배 한값 값으로 내가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초라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너무나 귀한 분이고 나에게 담배 한 값이 아닌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1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노력하고 설득하고 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우리의 친척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내 사랑하는 내 친구와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누구도 풀수 없는 그 족쇄와 얼겨먼 것들을 깨뜨리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와 그 값은 담배 한 갑값도 아니고 쌀 10가마 값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육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더 귀한 것이었죠.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사람도 조그만 죄를 지어도 그냥 죄진 것만 같아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자 했던 것이죠. 구원받고 싶어서 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년 동안 참 열심히 양한 마리를 준비해서 이제 제사장에게 맡겨 이것을 피를 흘려서 자신의 죄를 해결받는 이런 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나오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런 관원이고 부자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시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이 니고데모는 생각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면, 죄 짓지 않으면, 열심히 금식하고 십일조 드리고 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공로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수 있다? 여기에 너무 헷갈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육신적으로 질문을 하죠.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많이 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전도 많이 했다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이 했다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없는,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거듭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죽어야 다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다 받았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기억이 없으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히 죽은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서 한 번쯤 과거의 기억을 뒤돌아봐서 한 번쯤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자신의 죄악들이 생각나서 움켜잡으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통곡하며 울어봤던 회개의 기회가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과연 거듭난 증거가 있는가? 저는 그런 진지한 질문을 한 번쯤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없다면은 이번 고난주간 같은 기회에 하나님 나는 평생을 뒤돌아보며 기억해보니까 내가 회개한 기억이 없습니다. 내가 가슴을 쥐어짜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여러분 내가 통회자복하는 회개의 기회가 한 번 꼭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남들이 다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훌륭하다는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여러분 주목해 볼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거는 내가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느닷없이 모세시대의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모세시대에 원망하고 죽어가던 백성들이 모세가 세운 구리 노뱀을 보면서 살아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모세가 들었던 그 장대 끝에 이 뱀처럼 노뱀처럼 나도 십자가에 매달릴 날이 오는데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살리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거듭남,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린 계속해서 십자가를 볼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위에 구원의 방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호산나 외칠 때 임하는 축복은 치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치료의 역사.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나 잘 묘사해 놓았는데요. 고난받으신 예수님만 묘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치료의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린 양면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노아노 목사님이 계속 이번 부흥회 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죠. 우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데 집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선물이 무엇인가 거기를 집중하라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막 참고 사직서 여기 열댓 개씩 넣었다가 다시 버리고 왜 그렇게 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이 가정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자식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회사 때려쳐요. 그 수모 받으면서 뭐 회사 다녀요? 자존심도 없으세요? 여기에 집중하면 아버지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이놈아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넌 집중해라. 넌 너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고난은 내가 받는 거고 너는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나를 바라보면서 매일 섭섭 울기만 하냐. 예수님 불쌍하다고 왜 울기만 하냐.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침통한 표정만 짓냐. 내 희생을 통해서 너는 치료받고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십니까? 저는 이 구절이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마음속에서는 막 이 뜨거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지 않아서 그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그 기적과 이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마치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믿었던 그 시대, 예수님 시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증 여인과 같은 그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도 동일한 기적과 치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으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정말 이 시대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강한 능력, 꼭 필요한 능력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나오는 치료의 기적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역과 여러분 가정과 기관과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땅, 이 시대의 교회들 안에서 이런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시대의 기적과 이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외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치료하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은 나를 위한 채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채찍으로 인한 나는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효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셔서 그런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전도가 참 안 되지만 그 중에 청년들이 전도가 정말 안 됩니다. 청년 시대에 너무너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실제로 뭐 중고등학교까지 다녔던 청년들이 대학생이 돼서 막 반 이상이 막 떠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떠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가 지루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뭐 성경 공부를 안 가르쳐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떠났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뭐 지도자들 몇 명 때문에 떠났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문화가 뭐 이렇게 뭐 좀 세상 문화보다 저급해서 떠났다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을 다시 잡으려고 막 문화적인 것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고 시설을 해주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가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원하는 것 다 따라준다고 해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상황이 돼도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기회가 언제일까요? 고난의 때 아니겠습니까? 외로울 때, 고통받을 때, 슬플 때, 실패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 그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메시아를 소망할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강력한 힘으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나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메시아를 갈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메시아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에 그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연예인들, 또 정치인들, 경제인들, 우리가 아는 많은 유명인사들이 공적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서 왔을까요? 가장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아무도 나에게 신경도 쓰지 않을 때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요, 힘이요, 치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고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기 42장은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욥은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렇게 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비로소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인격적으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난 중에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호산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대로 하는 호산나죠. 그 호산나 외칠 때에 여러분,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
감격 속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과 깨어진 몸이 치료받는 치료가 임할 것입니다. 이 모든 선물을 주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이후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삶에 호산나 하고 외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